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고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인류의 오랜 역사에는 늘 전쟁으로 대표되는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규모와 기간만 달랐을 뿐 승리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막대한 피해를 남겼는데, 허나 일부의 경우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최악의 군사적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재앙을 불러온 역사상 최악의 군사적 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53년 프랑스 총리였던 르네 메이어는 앙리 나바르에게 인도 차이나 반도 내 프랑스군 지휘를 맡겼습니다. 나바르는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력을 갖고 있을 만큼 경험이 풍부했고, 더구나 프랑스군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터라 배트민과 지휘관인 보구엔 지압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에 나바르는 불리한 전세를 뒤엎고 유리한 상황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과감한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1953년 11월 20일 나바르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보급노인 DMBMF에 3,000명의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이를 장악한 이후 병력을 13,000명으로 증강했습니다. DMBMF는 분지지형이라 배트민의 포위를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나바르는 항공보급과 우월한 화력을 믿고 있어서 배트민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1954년 3월 13일 배트민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공세에 앞서 배트민은 나바르의 판단과는 달리 자전거와 인력으로 중화기를 동원했고, 프랑스보다 몇 배 많은 병력을 DMBMF에 집결시켰습니다. 또한 땅굴을 활용해 프랑스의 요새 같았던 진지도 공략할 준비를 마쳤는데, 배트민의 거센 공격으로 프랑스는 54일 만인 1954년 5월 7일 항복했습니다. 이어 그해 7월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며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군했습니다. 이는 나바르가 적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해 과소평가한 것이 불러온 패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세는 교착상태여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초대 해군 제독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오스만 제국의 전력에 대한 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해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승리한다면 수에즈 운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흑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최초 1915년 2월 다르데날스 공략에 실패했고, 이에 1915년 4월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1916년까지 이어진 갈리폴리 작전은 영국이 프랑스군과 함께 갈리폴리에 상륙해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점령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는 오스만 제국의 전력을 과소평가해 근본적으로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은 독일 잠수함의 해상 장악으로 갈리폴리 상륙부대에 제대로 된 후속 지원을 하지 못했고, 현지에서는 날씨 문제와 질병 창궐로 오스만 제국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윈스턴 처칠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무엇보다 이는 수만 명 이상의 병력들의 목숨을 잃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가말 압델 나세르는 1967년 5월 소련으로부터 첩보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에 군병력을 집결시켰다는 잘못된 보고였는데, 이는 나세르가 정세를 잘못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나세르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켰고, 당시 그곳에 배치되었던 유엔 평화 유지군은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나세르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 티란 해협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의 기습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공군을 초토화시켰고, 6일 만에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여 이집트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는데, 흔히 말하는 6일 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집트는 수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영토를 잃었고, 500대에 가까운 항공기의 손실도 봤습니다. 또한 후에 복귀하긴 했지만 나세르는 6.1 전쟁 패배 이후 대통령에서 사임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1942년 12월 11일 독일과 이탈리아는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함대사령관이자 해군작전사령관이었던 어니스트 킹은 영국으로부터 중요한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대서양에서 진행되는 독일 유보트의 작전에 대한 최신 정보였고, 이어 영국은 대잠수함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선의 운항에 있어 단독 항해보다는 호위가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게다가 표준 항로를 피해야 하고 각종 보조장치도 제거해야 하며, 유보트를 견제하기 위해 주간에 공군과 해병대가 정찰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대잠수함전의 책임자였던 어니스트 킹은 이러한 조언을 무시했고, 실제로 미국은 독일의 잠수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합국은 1942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독일 유보트에 의해 수천 명의 선원을 비롯해 총 310만 톤에 달하는 609척의 선박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사망 이후 1963년 11월 린든 B. 존슨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남베트남의 지원 목적으로 16,000명의 미군만을 파병했습니다. 그렇지만 존슨은 1963년까지 일부 미군을 철수한다는 케네디 명령을 철회했고 오히려 도미노 이론에 따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체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봉쇄 정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그는 딘너스크 국무장관과 맥셀 테일러 합참의장과의 회의 이후 이듬해 8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군의 대대적인 베트남 파병을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수십만 명의 미군 사상자를 비롯해 수많은 베트남 민간인의 사상자를 불러왔고 750만 톤 이상의 폭탄을 베트남에 쏟아부으며 막대한 군비를 지출한 데다 반전 여론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은 1968년 그의 대선 패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1973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미국은 그로부터 2년 더 베트남전 수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북베트남에 패배했습니다. 미군 최초의 5성 장군이면서 태평양 전장의 승리 주역인 더글러스 맥아더는 한국 전쟁에서도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놀라운 지휘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쟁 당시 그는 중공군의 참전 여부에 대한 각종 보고와 징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950년 10월 15일 웨이크 섬에서 만난 트루먼 대통령에게도 맥아더는 중공군이 한국에 개입할 위험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허나 중공군에 대한 위험 보고가 계속 이어지자 맥아더는 직접 보고 이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자 더글러스 C-54 스카이마스터에 탑승해 직접 최전선을 둘러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전선을 확인한 맥아더는 중공군이 병력을 증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더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맥아더는 만주에 30만 명, 압록강에 10만 명의 중공군이 있지만 실제 이들의 병력이 참전한다고 하더라도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중공군에 대한 대비가 느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중공군은 낮에는 땅속에 숨어있고 밤에 이동했던 터라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1950년 11월 말 중공군은 본격적으로 참전했고 중공군의 이러한 공세는 맥아더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며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일본의 태평양에 대한 야욕은 미국이 하와이를 비롯해 필리핀을 영향권 내에 두려고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침공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항공기 부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해 양국의 갈등은 커졌습니다. 1940년 미국은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로 이전했고 필리핀의 전력도 증강했는데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판단해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1941년 초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협의에 실패하자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중심으로 진주만 공격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과 414대의 항공기를 비롯해 막대한 전력을 동원하여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의 공격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중립국이었던 미국을 적으로 만들어 참전하게 한 데다 생각 이상으로 빠른 미국의 회복력과 전력 증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이 사실상 차단되어 일본의 경제는 마비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급격한 쇠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는 일명 바르바로사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1939년 8월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었지만 1940년부터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소련과 갈등이 깊어지자 히틀러는 소련을 침공한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실 당시 히틀러의 이러한 소련 침공 결심은 독일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참모들의 반대를 무시한 판단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국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후 영국을 쉽게 제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독일군과 69만 명의 추축군이 동원되었지만 계획과는 달리 변수가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지형과 날씨에 대한 문제부터 러시아인들의 저항과 병력 보충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는 소련의 침공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이러한 판단은 오히려 전선만 두 곳으로 늘린 결과를 낳았고 100만 이상의 병력 손실을 보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이집트는 1869년에 수에즈 운하를 개통했습니다. 지중해와 인도양을 가깝게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인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956년 7월 26일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나세르는 자금 확보를 위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핵심 주주였던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는 반발했고 특히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앤서니 이드는 이집트 내 영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과 협의해 수에즈 운하를 침공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동맹이었지만 무엇보다 석유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중동의 제3세계 국가들이 자유진영과 함께 소련에 맞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국의 앤서니 이든 총리에게 맹비난을 퍼부었고 유럽의 석유 공급 차단부터 외환이 부족했던 영국에 IMF를 동원한 자금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으로 영국을 비롯한 3개국은 수에즈 운하에서 철군했습니다. 영국 앤서니 이든 총리의 수에즈 운하 침공 결정은 영국의 대표적인 전략 실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영국의 제국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1982년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사망한 이후 공산당 서기장이 되어 소련을 통치한 유리 안드로포프는 1979년 당시 브레즈네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79년 당시 아프가니스탄 공산 지도자였던 누르 무하마드 타라키가 암살을 당하고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하피줄라 아민이 미국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12월 24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성향을 경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하피줄라 아민을 제거한 뒤 바브라 카르멜에게 아프가니스탄 통치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10년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은 소규모 그룹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며 대항했고 전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러한 소련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했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도 보이콧했습니다. 소련은 최초 전쟁을 빠르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었고 이에 수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비용이 소련에게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련은 198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 일을 끝냈습니다. 허나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는 유리 안드로포프의 전략적 판단은 실패한 결과를 낳았고 이는 1991년 소련이 몰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